정말 너무하는구만. 불 엘리트, 불 엘리트, 콜. 에게인 별명이 괜히 다키스톤이 아니었지. 운빨 망겜이거든. 싱글러 스트라이크. 완타를 쓰십시오. 완타 트라이 트라이. 적용되는 모드요? 맨날 똑같아서. 빰빰빰빰 빰빰. 속도 200%로 올렸던가 내가? 아니면 그대로던가? 리트론이 변했습니다. 클로스 라인. 난타. 완타 데미지 좀더 올릴까? 첨탑 안은 위험해. 귀족 그렘린이 이놈한다. 기사 회생. 완타 할 거면 타격 넣고 싶기도 한데, 도갈 기사 회생 놓치는 것도 아까워서. 이거 엘리트 뚝배기 똑똑똑 깨도 될것 같은데. 내 뚝배기 깨지는 거 아니야? 뚝배기. 봐봐, 이게 화염 포션이다 임마. 어? 뱀. 아이고, 이 귀한 걸 어디서 가져오셨대? 와우. 오, 와우. 형.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요. 이게 게임이지. 아이. 에임 안 좋은 거 봐. 와, 전경기다. 야, 완타 가자. 야, 다 대라. 뚝배기 대라. 야, 전경기다. 완타다. 완타 완타 완타단 완타단 일어나십시오. 완타 이즈 커밍. 전경기 완타. 아니 근데 정작 중요한 노갈은 없네. 노갈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원탑이면은 노가리 본번호 아니냐? 다음 엘리트 노갈 각이다. 2타. 지금 완타 데미지는 엄청 올랐는데 정작 완타가 한 장밖에 없음. 와우, 54딜. 나가볼. 완타 내놓으라고 빨리. 오리아르 콘도 진짜 그저 빛인데 아무것도 안 올려도 씹방어 생김. 완타 완타 킹시병 발굴뿔. 발굴 어디다 쓰지? 쓸데없는데. 근데 얼알뿔 넣고 나중에 슬라임 뚝배기 깨러 왔습니다. 20딜 78 완타 이런 완타 이런 너무 좋고. 파리를 쓸까, 절힘을 쓸까. 파리겠죠? 파리 짓고 나중에 타락 찾아봐야지. 코스트 유물. 아이고. 이래도 되는 걸까? 이래도 되는 걸까? 전 경기로 카드 파밍 더 하러 갑시다. 이래도 되는 걸까? 단골이라서 잘해주는 건가? 여기 아야. 금속화. 위압 완타. 네꼬롬이 되는 게 사실상 제일 좋긴 한데 네꼬롬이는 약간 너무 입술 덧스라서 안 나올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완타나 더 잡아가는 게 전최 난타 전최 참호 바리 참호. 갑자기 바리차모 덱됐는데? 갑자기 분위기 바리차모. 전체 하나 없을까? 이거 괜히 코스트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무감각 찾아볼까? 타격 따위 완타 덱에서도 똥입니다. 저거는 구제불능이야.
일반 몹 더 보자. 킹염 갓벽, 킹염 갓벽. 오화! 행복한데,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행복이지. 맨날 불행했는데. 갑자기 바리케이드 덱. 감사합니다, 센스. 완타 몸박대. 지옥불. 그건 좀. 근데 나중에 전장도 필요 없겠지. 공격 카드밖에 강화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저거 타락 쓸것 같으면 넣어놓을까? 아니야, 전장 말고 더 밸류 높은 거. 기세로 보면은 가지가지 뽑을 기세인데. 아, 불 너무 많은데. 여기 3엘리트긴 한데 불이 너무 많아. 차라리 엘리트 하나 보고 일반 몹 파밍하자. 엘리트 많이 잡는 게 점수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유사 두 뽕맛이 반명승의 중요한 거 아니야? 제목은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뜯어봤어 란다. 가지. 가지. 가지 줘요, 가지. 아니, 그냥 엘리트 잡을까? 실력으로 삽을 뽑는다고요? 왜 그러면 가지 뽑으면 되지? 덱 파워 세지는 길은 이쪽이고, 이쪽은 점수 많이 보는 건데, 점수보다는 뽕맛이지, 역시. 그래. 역시, 뽕맛이지. 뭐야 이거? 야, 니눈 여기 있다. 야, 니눈 쩔더라. 니눈 쩔더라. 사혈, 폼트. 완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아무튼 좀더 돌아서 완타 좀 빨리 뽑아야지. 언제까지고 이럴 수 없다. 거참 핸드 그지간에. 아니 좀 완타다 어디 갔어? 야 진짜 미쳤나 진짜. 다음 턴 속박이라고. 야 진짜 졸라 대단하다. 응? 진짜 졸라 대단하다. 이 정도는 돼야 참탑이지. 와, 완타 0코로 나온 거 봐. 이거 놀리는 거지? 이거 참탑에 놀림 코드 있다니까.
100%임. 완타 빨리 더 뽑자. 애들 때려서. 빨리 완타 더 가져가야 돼. 완타가 너무 없다. 두 장밖에 없다. 안 돼. 안 돼. 치약 걸렸다. 딜 돌렸어. 아니,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왜 이래, 이거. 하긴, 완타 두 장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완타가 싸그리 밑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짜증나잖아. 어떡하냐, 이거. 자꾸 타격류 카드만 늘어나고, 완타는 안 늘어나서 덱 파워가 안 세지는데? 덱에 타격류 카드만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완타가 안 나오. 다리 없는 참호. 타락도 맨 밑에 있고. 진짜 이거 넣어야 돼. 완타 어디 갔어? 아니, 미친, 완타 빼고 다 주네. 지금 완타 51딜인데. 이거 한 방인데. 그럼 타격을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갈고 닦아서 완벽한 타격으로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계란 잘 키운다고 타주할 되나? 빨리 참호 방어력 6 오른다. 야, 완타 좀 줘라. 나이스. 펜촉 갓격파 망고 대혼란. 일단 갓격파는 써야지. 갓격파는 100%고. 펜촉이 낫겠죠. 펜촉 뽕맛 오질 텐데. 아님 망고 자꾸 첨탑 당하는데 망고 먹을까? 아니야, 펜촉. 머홀란 별로 필요 없겠지. 구상은 딱히. 아니, 덱이 41장인데 상세상 언제 뽑는다고. 여기서도 완타 안 파네. 아이언클래드는 그냥 진화 뽑으면 되는데 왜 구상을 쓰죠? 그거 진화 없는 찐따 캐릭터들이나 쓰는 거 아닌가요? 님진업? 님들 집에는 친화도 없어요? 절 힘쓸걸. 님진업 케르발린 반갑습니다.
전투 체면 3장 되는데. 님진업. 아니 카드 파밍 여기 2장 4장 어? 아니 곱하기 3 해야지. 어? 4 6 8 10 11 여기까지 4개 하면은 19장. 19 곱하기 3장을 봤는데 완타가 딱한 장이냐? 일반 카드 주제 저렇게 안 나와. 108 완타야. 아이 전투체면 3장 몰아서 나오는 거봐 진짜 이거 게임.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진짜. 그래도 뚝배기다 깬다. 그래도 뚝배기는 깬다. 형상이냐 절힙이냐. 지금 덱은 절힙이 더 세지 않음? 젬마의 형상 꼴랑 3딜 오르는데 절힘이 더 세지 않음? 이중 타격 따닥. 이거 집고 머검 집으면은 악형이 더 센데. 내가 지금 머검이 나온다고 집진 않을 것 같은데. 북할도 그렇고. 그럴 거면은 절힘이 더 세겠지. 근데 이미 절힘 한장 있으니까 안 넣을래. 코스튬을 필요하죠. 근데 이거 감당되나? 체력 감당되나? 쫄아야 되는 거 아닐까? 쫄? 쫄, 쫄, 쫄. 연기탄 하나 있으면은 계속 불핀데. 불 밟을 때마다. 근데 심장전에는 어피가 났잖아요. 창방탑에는 불이 없잖아. 꽃에 어피 있으면은 15힐이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15힐. 이거 짚고 사신 찾읍시다. 사신 나올 것 같으면은 악마의 영상 버린 거 아쉬운 거 아니야? 일반 몹 쪼로록 다 때려 패서 어떻게든 완타 좀더 찾아보죠. 진짜 임마야들 완타 드럽게 안 주네. 똑똑 이게 완타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완타 졸라 안 주냐고. 아니 완타 좀 달라고. 완타 좀줘 완타 좀줘 완타 좀 다 좋은데 완타가 없어. 120딜 완타 좀 주십시오. 저기요. 왜다 줘놓고 왜 완타는 안 주지?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이다. 살려주십시오. 완타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타락 어포. 내가 죽는다고요.
진짜 완타 완타가 안 나와서 너무 약해. 완타를 진작에 손절 했어야 했나? 혈안? 완타 딜은 무식하게 센데 정작 완타가 없음. 미치겠어. 닥치기로 완타라도 다시 꺼내서 쓸까? 아이고, 발이 타락 3 코스트. 일단 타락 쓰고 드로우 쪽 뽑아볼까? 혈안 나올 수도 있음. 은안 나와. 이럴 거면 구상이 나왔을까? 야, 펜촉 물어내라. 천천히 잡아야지. 엘리트 가야 되니까 펜촉 들고 가자. 아이씨, 그걸 호로록 잡아버리네. 진업지는 나였단 말인가? 내가 바로 진업지인데. 아이고, 펜촉 쌓았어야 했는데. 아우, 빡쳐. 펜촉 안 아껴도 되지. 와, 무적이다. 무적 특. 딱히 무적은 아니야. 종이로 만든 신. 흘려보내기. 혈안. 혈안은 강화 안돼 있는 게더 좋네. 완타 드럽게 안 주네, 진짜. 이만큼 완타에 척을 진 시드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 미친. 작작해라. 총독해라, 진짜. 드로우, 임마. 아니, 진짜 좀. 정도를 모르는구만. 드로우가 진짜 단단히 미쳤네. 진화, 진업진 탈출. 아, 완타 왜 이렇게 안 좋음, 진짜. 아니, 아, 불안한데? 불안한데? 야, 완타 왜 이렇게 안 나와?
병폭 타락이다. 사신도 뽑았고. 병폭 쓰나? 병폭 타락? 병폭 발이? 병발이 병폭? 병발이가 나은가? 병타락 vs 병발이. 병타락이 낫겠지? 타락이 먼저일 것 같은데? 하하. 유황한돌. 심장이 이놈 합니다. 나왜 완타 안 줌? 핸드 미쳤습니까, 휴먼? 펜촉사신 하마가? 끼오 77회복. 어처구니가 없네. 힘 없는데 저렇게 회복을 한다고? 저렇게 회복을 한다고? 어포 절힘. 이제 무관각만 나오면 된다. 아, 1뎀 불편. 가지. 미친 시드. 미친 시드. 미친 시드. 병폭 타락하지. 병폭 타락. 이것이 바로 선구자의 눈입니다. 내가 이겼다. 심장색. 심장 허접색. 목 닦고 기다려라. 심장 개허접색. 넌 뒤졌다. 미쳤다. 그냥 앉거나 서도 이기는데요. 아니 완타, 완타 좀, 아니 완타 어디 가서. 아니 내가 카드를 몇 장을 봤는데 완타가 안 나와. 아니 뭐 이긴 게임이긴 한데, 아니 덱이 60장인데 완타가 3장이야. 완타 나온 거 싹 다 집었는데. 굳이 완타까지 줘야 하나? 아니요. 아니요. 필요 없지. 필요 없지. 그냥 해본 소리지. 아이고, 지옥불 쓰니까 지옥불 리필 된다. 올라라라라라. 오, 완타 나왔다. 완타 톡 66대. 발화합 넣어줄까? 아 형. 와, 무감 타락 발이 다 나왔죠. 첫 턴에 다 나왔죠. 까마귀 허접색. 아쉬울까봐 금속화도 나왔죠. 까마귀색 지금 호기심 발동하죠. 무장해제 시켜주시고. 그까지 광폭화 써도 되겠죠. 네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절대적인 힘 한계 돌파.
호기심이 사라지는 마술. 402. 어둠의 포옹, 발화, 혈안, 돌려보내기, 혈안, 금속화, 짱시병, 북한 호로록, 난타, 난타, 사심. 지금 호기심 때문에 물음표 떠죠? 이게 대체 뭐들인가 싶죠? 상황 파악이 안 되죠? 호기심 없어졌죠? 호기심 해결. 타격. 난타, 닥치기. 난타, 난타. 첨탑 책임자라. 맞다, 맞다. 타락 먼저 쓰고. 완타 전마 왜 3포스트냐? 달팽이색 죽기 싫어서 도망가죠? 발발발. 아니, 발발발 뭐야 이거? 데카가 사라지는 마술. 도노 데카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 감시병. 폰멜 타격, 폰멜 타격. 절대적인 힘. 다리까지. 아니 근데 이거 완타가 주인공이었는데 주인공 뺏겼어. 2485. 이거 엘리트 조폈으면은 더 점수 많이 나왔을 텐데. 완타 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엘리트 조폈으면은 빨리 가지 뽑았을 텐데. 완타 그래도 내장은 뽑았네. 구색은 갖췄네. 완타 덱이라고 함 해줍시다. 불쌍하니까. 타라. 야, 저들 뭐야? 절힘. 징크. 경로 전체. 참호. 진화. 완타향 첨가. 아이고, 내 지옥불. 130딜. 이 정도면은 완타덱 맞잖아. 명예 완타덱인가? 아니 그래도 130딜인데 완타덱 맞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완투. 지옥불. 팀장, 아예 또 가지 타락 듣고 왔어. 아, 어헝만님 감사합니다. 아예 또 다시 가지 타락이야. 어쩌라고. 심장 허져봐.
노력해서 가지타락을 뽑았어야지. 아, 이거 퍼펙트 할까? 근데 어차피 완넘 해줘. 아, 어차피 얘 때문에 안 되네. 뭐 완넘 했잖아. 아닌가? 안 했음 말고. 아, 금폭파 때문에 레디했으면은 괜찮았구나. 뭐 아님 말고. 아, 받는다. 시계 받는다. 이걸 딜카드만 나와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임. 심장 고수색. 적이 안 나오네. 바리케이드. 무감각은 내 덱에 없던가? 무적 킹시병. 킹짱 같이 무감각 덱에 있지? 바리케이드가 맨 밑에 있었는데 덱이 두꺼워서. 네, 완타한다고 깝치느라고 덱 두꺼워져가지고. 그래도 명예 완타 덱 정도 가능하지 않음? 안 돼, 레디하면 죽는데. 아, 완타로 막타 쳐야 되는데. 봐줬다. 강해져서 돌아오라. 완타 덱으로 심장 클리어 성공. 아, 완타 덱으로 깼다. 점수는 더 챙길 수 있었는데, 완타 뽕맛 보려고 1번 못 가느라고 점수가 좀 떨어졌네요. 에시드로 2막에서 엘리트 계속 패스면은 가지 빨리 뽑았을 거고. 그래도 가지는 3막에서 나왔겠다. 3막에서 가지 먹고 엘리트 4마리 길이 있었던 거다 퍼펙트 때리면은 거의 4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시대 아닐까?